간단한 방법으로 만드는 120초 빵과 진하고 묵직한 크림의 만남, 고급진 맛의 티라미수입니다. 아몬드 가루 50g 미리 다 채쳐 놓았어요. 베이킹 소다 1g, 계란 1개, 계란은 실온에 미리 놔둔 걸 사용했어요. 이제 아몬드 가루랑 휙휙 섞어주세요. 자, 그럼 이게 끝이에요. 너무 쉽죠? 진짜 1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. 평평하게 깔아주시고요. 그릇은 14cm 정사각형으로 사용했어요. 전자레인지 2분? 90초로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. 모양이 아주 잘 나왔어요. 딱딱한 것처럼 보여도 걱정 마세요. 대종맛 티라미슈가 될 테니까요. 식히는 동안 이제 크림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생크림 100g, 몽크푸릇 30g. 30g은 두 번 나눠서 넣어주세요. 사용하기 직전까지 냉장고에 보관해놨다가 바로 꺼낸 거니까 꼭 차갑게 휘핑 쳐주셔야 돼요. 이렇게 다 완성되고 나면 이거는 그대로 냉장고에 잠시 보관해놓겠습니다. 크림치즈 150g. 저는 대량으로 사서 얼려놓고 사용하는 편이고요. 이제 곱게 덩어리지지 않게 풀어주세요. 뭉침없이 풀어주신 다음 생크림 한 스쿱 덜어서 크림치즈랑 먼저 섞어준 다음 쉽게 섞이도록 만들어줄 거예요. 진짜 이것만 퍼먹어도 맛있어요. 정말요. 여기서 크림치즈 비율을 좀 더 늘리게 되면 크림치즈 프로스팅으로 쓰시면 돼요. 생크림을 쓰고 남은 건 저는 얼려놓고 쓰기 하루 전에 냉장실에서 자연해동 써서 쓰면은 그대로더라고요. 그 다음 인스턴트 커피가루 9g, 따뜻한 물 15g 정도? 팔팔 끓는 물 안 되고요. 그냥 미지근한 물 하면 됩니다. 알룰로스 6g. 이렇게 맛 보신 다음에 살짝 달달한 정도? 쓰긴 써요. 이제 식힌 시트 위에다가 충분히 적셔주세요. 남을 줄 알았는데 안 남기고 다 부었어요. 이제 크림을 두툼히 70% 정도 깔아주세요. 저는 딸기를 올릴 거니까요. 딸기를 어디에 놔야 될지 몰라가지고 딸기 말고 블루베리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다 맛있을 것 같아요. 딸기 조그만 거 8알 정도를 이제 반으로 나눠서 썼고요. 그 위에 나머지 크림 30% 정도를 올려주세요. 솔직히 비율은 잘 모르겠지만 감으로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. 빈틈없이 채워줘야 모양도 예쁘고 나중에 묵직하게 떠먹을 수 있어요. 유선지 밑에다가 깔아주시고요. 코코아 두 스푼 체에다가 놓고 살살 뿌려주세요. 많이 뿌려도 맛있으니까 세 스푼, 네 스푼도 좋아요. 냉장 2시간 정도 차갑게 해주신 다음에 드셔야 맛있고요. 진짜 맛있었어요. 아, 또 먹고 싶네요. 영상 보는데. 저 꾸덕한 거 보이시나요? 묵직하게 올라오는 저 느낌? 진짜 맛있겠죠? 이때 시간이 밤 11시였는데 한 입만 먹을라 했는데 이때 거의 반을 다 먹을 뻔했어요.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티라미슈니까 꼭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